안녕하세요. 쇼카 작시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유튜브 라이브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쇼카 작시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거 뭐죠? 실지렁이를 항상 우리가 사고 싶을 때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매장 애들도 이제 조금씩 지렁이를 먹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코리도라스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사실 코리도라스가 굉장히 유행이었죠. 사실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청춘수족관의 뿌리는 코리도라스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매장을 2016년도, 15년도 말, 16년도 초 그때쯤부터 이제 오픈을 했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코리도라스가 유행해갖고 저희 매장에 45큐브가 15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80개 정도가 코리수조였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겐 지금 잊혀진 곡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대유행이었다고. 근데 사실 지금은 저도 물론 코리도라스 애호가로서 이게 사실 수족관에서는 적자만 내게 하는 물고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 식구분들은 또 물고기를 키우는 재미를 느끼셔야 되니까 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일단 재밌는 건 여러분, 일단 제 입장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코리도라스라는 물고기가 사실 이렇게 번식이 쉬운 편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잘 된다라는 말이 전 세계에 돌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고기를 잘 키워요. 아주 뭐랄까 이게 실력들이 우수해. 그래서 야 너네 나라에만 가면 물고기 값이 싸져라는 말의 시작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리도라스 때문에 외국 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입 개체보다는 국내산 브리딩 개체가 더 저렴하다, 이런 기조 때문에 지금 수입이 많이 옛날만큼 잘 되지가 않고 있어. 코리도라스를 전문으로 하는 수족관들이 얼마 전까지 문을 굉장히 많이 닫았죠. 저도 코리도라스를 많이 하다가 환승을 하게 된 이유가 코리 시장이 그만큼 죽어서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업자들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 가격보다 국내에서 집에서 번식시킨 개체들이 너무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야 이거 열대어로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형님들이, 저 같은 사람들, 특히 이제 저 같은 놈들이 그 당시에 코리로 이제 용돈을 좀 벌다 보니까 회사 관두고 물방 차리고 수족관 열고 나처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리 시장이 이제 수입 가격보다 분양 개체 가격이 더 이제 저렴해지고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알비노 골드 스트라이프 요즘은 수족관 가면 한 만 원이면 구할 수 있죠. 저는 지금 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1.5cm 정도 되는 거를 받으려고 번호표를 뽑고 두 달을 기다려서 차를 타고 와이프 몰래 수원까지 가서, 와이프 몰래라는 말을 지금은 해도 되겠죠 여보? 자 아무튼 수원까지 차를 1시간 반 동안 끌고 가서 마리당 4만원씩 주고 10마리를 사왔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귀한 고기였고 수족관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고기였어요. 화이트 팬더, 지금은 발에 치이는 게 화이트 팬더죠. 이 화이트 팬더 그 당시에도 제가 입문한다고 한 마리에 뭐 4만원인가 얘도 4만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3만원보다 비쌌어. 하여튼 3만원보다 비싸게 10마리도 데려온다고 구로까지 갔다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서 한 10마리 샀어. 그러니까는 나는 그 당시에 내 월급의 한 5분의 1 정도를 26살의 장영준은 와이프한테 생활비 없다 그러고서는 그 지랄을 했단 말이지. 제가 봐도 정말 저는 무책임한 놈입니다. 그 정도로 코리도라스 시장이 아주 호황이었다고. 이러다 보니 저 같은 놈들이 이제 물고기를 키워 올려서 새끼 받아서 이제 좀 알 좀 받아보고 어항이 막 이렇게 집에 많이 깔아놓다 보면은 어느 어항 한 군데에서는 산란이 터지고 야 씨 이번 달 생활비 나왔네 이런 기조가 어느 집이나 만연했기 때문에 물방이 정말 많이 생기고, 그 당시에는 물방 생기는 게 진짜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어. 지금이야 이제 물방 하면은 야 쟤 진짜 물고기 좋아해서 하나 보다 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부업 때문에, 왜냐면은 정말 수족관이 존폐가 진짜 위협을 당할 정도로 물방이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어요. 물론 지금이 아니지. 지금이야 물방이 워낙 많아지고 물고기 가격이 너무 다운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온 물방들이 엄청 많아요. 물방 매매한다, 뭐 판매한다, 뭐 정리한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사실. 특히 코리도라스 물방들이 많이 그러고 있어요. 운영이 옛날만큼 좋지 않은 건 사실이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업자 눈으로 봤었을 때 코리도라스 시장의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코리도라스라는 종류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통 수족관 와서 똥 먹는 고기 주세요 막 이런 소리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얘네들은 똥을 먹는 게 아니라 사료를 먹는 귀여운 물고기예요. 그 어떤 책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잖아, 아마존의 신사라고. 근데 저는 사실 아마존의 신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뭐 아마존의 찌질이 찐따? 이런 느낌? 그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저보고 코리도라스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두여정이라는 누나가 있는데 우리 누나도 나한테 우리 영조는 코리도라스 닮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물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우리 형님들도 이제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코리도라스라는 종류가 되게 멍청멍청하게 생겼는데 어항에 쭈르르 줄 서 있는 레이아웃도 좀 보여주고 바닥에만 있는 친구들이지만 굉장히 귀여워요. 카와이하단 말이야. 댕청댕청해.
요즘 말로 제가 키워본 종류만 아마 한 70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70종, 80종? 유튜브 찍기 전에 제가 대충 그동안 갖고 있던 코리들 리스트를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면은 다들 다 다르게 생겼고 다 다른 매력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물고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형님들도 지금 하면 참 좋은 게 이제 봄이니까 얘네들 먹이 구하는 게 정말 쉽단 말이죠. 그리고 원래 구피하시던 형님들도 한번 하기에도 괜찮은 게 난이도가 또 어렵지도 않고 얘네가 막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구피 치어는 사실 그냥 두면 나오잖아. 그냥 두면 어쨌든 임신하고 새끼 받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코리도라스는 또 우리가 약간의 노력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노력을 해줬지만 우연히 터지는 이 산란을 봤었을 때 이 카타르시스는 진짜 어떤 거와도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시는 형님들이 어항 막 여러 개 막 깔아놓고서는 이 어항에서 산란 터졌나 저 어항에서 산란 터졌나 이런 거 보는 맛에 또 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저기 동작구 우리 동지 형이 동작구 사는 거 맞나? 하여튼 뚱뚱한 형이 있는데 그 형네 집에 가면은 다 어항이야. 지하실도 어항이고 근데 다 코리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동지 형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이 형은 뭐랄까 진정한 애호인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쓰는 요 컵 있잖아요 여러분. 이 컵 제가 방송할 때 잘 들고 왔는데 이 컵도 이 형이 만드신 거예요. 물고기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이 유튜브를 찍기 전에 제가 이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나 유튜브로 이거 좀 코리 컨텐츠 하려고 하는데 형 하고 싶은 말 없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형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 이런 걸로 또 티를 제작했나 봐 이거 입고 방송할래 이러길래 그건 제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매장에 시계, 소주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주 매니악한 정말 매니악한 애호가들의 그 뭔가 사랑 넘치는 이런 분위기를 또 즐길 수 있는 게 코리도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 오늘은 제가 이제 좀 기본적인 코리도라스 썰을 살짝만 풀어드렸는데 제가 좀 연재해가지고 콘텐츠로 준비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코리도라스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오늘은 아주 라이트하게 입문하실 수 있는 딱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준비한 게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사실 수족관 그 특성상 유통구조 특성상 코리도라스 성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야생개체, 수입개체를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쉽지 않다는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마트에서나 막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코리 말고 진짜 우리 코리도라스를 좋아서 할 만한 그런 개체들이 지금은 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이게 돈 벌려면 사실 코리도라스를 수입을 하면 안 돼요. 아마 악성재고로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데 코리도라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카페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데서 사실 좀 매물을 구하셔야 돼요. 일단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어 사이즈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 우리 지금 자리하고 계신 매니아 형님들께서 새끼를 받아서 불려놓으신 유어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걸 저는 권하는데 마리수는 한 10마리 정도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10마리 정도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성어까지 가는 게 한 7마리 정도 가면은 선방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도태되거나 중간에 키우다가 어떤 사고로 물고기가 한 또 몇 마리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나중에 산란까지 보려면은 5마리 정도 사는 것보다는 한 10마리 정도 사시는 걸 저는 권해요. 어항 사이즈는 요 30큐브. 이거는 울트라 건데 아주 퀄리티가 좋아서 한번 들고 나와봤어요. 요 30큐브면은 코리도라스 유어 한 10마리 키우는데 아주 문제가 없어요. 요 사이즈 수조에다가 여러분들 요 사이즈 수조는 30이에요. 30cm, 30cm, 30cm 가로 세로 높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집 정리 조금만 하면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사이즈겠죠. 자 그 다음은 여과기. 이게 SF2818이라는 모델이 스펀지 면적도 넓고 코리 애호가들이 사실 실제로 많이 쓰는 여과기예요. 저도 집에 코리 수조를 요거로 많이 썼었는데 아무래도 슈퍼쌍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벽에 붙여있다 보면 이게 얘네들이 껴서 좀 죽는 불상사가 있는데 이거로 쓰면 또 그런 사고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단 말이죠. 코리 어항을 할 거면 요것도 괜찮다 추천을 한번 해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해놔도 평타 이상은 간다 이런 느낌 아시겠죠? 보통 우리 매니아 형님들이 집에서 유어들 딱 끌어올렸었을 때 먹이는 사료가 대부분 브라인 슈림프일 거야. 요게 이제 브라인 슈림프 급역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어항에다 걸어놓고 여기다가 슈림프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제 밑에 슈림프가 가요. 그래서 이 슈림프를 쪽쪽쪽 빨아먹을 수가 있는데 이건 약간 원래 지금 구피하시던 형님들이 이걸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시하시는 형님들도 이거 쓰면 참 좋은데 아무튼간에 그 브라인 슈림프를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지금 계절상 따뜻한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렁이가 수급이 굉장히 원활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이제 어디다가 전화를 하든 간에 지렁이를 택배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리 유어들한테 지렁이 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좀 실지렁이도 좀 주는 거를 좀 한번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어떤지. 구피 치어한테도 주면 좋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코리 산란 트리거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부작에서 이제 또 코리 산란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아무튼간에 굉장히 좋은 먹이가 돼요. 그래서 코리도라스 카페 가면은 이렇게 실지 먹방하는 걸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그리고 이제 또 사료는 요 두 가지를 좀 권해요. 저는 싱킹 카니발 워낙 유명한 사료고, 이거 바이브라바이트는 사실 출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만 좋아하는 사료인데 저희 매장 애들은 사실 이걸 먹고 있어요. 엄청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닥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항상 배지느러미, 팔지느러미 배가 바닥에 붙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항상 청결해야 되는데, 어제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바닥을 탱크로 하시는 분이 바닥이 좀 지저분한데 배에 이렇게 뭐가 연유 묻혀놓은 것 같은 게 생겼다라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바닥이 더러워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집 바닥에다 누가 이렇게 똥을 계속 칠해놓은 거야. 근데 누가 치워주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자고 막 누워서 막 그러고 있어. 이러면 당연히 피부병이 안 생기겠냐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바닥 관리를 잘 할 자신이 없으면 탱크로 하기보다는 그 적사 같은 거 있잖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촬영한다고 또 제가 집에서 들고 온 거 아니겠어요? 아우씨.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적사. 이게 더블레드인가 아마 그 모델인데, 사실 이 적사 모델이 굉장히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저렴할수록 색깔이 좀 덜 나와. 더블레드가 실제로 물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예뻐서 저는 집에다는 무조건 더블레드만 쓰는데, 더블레드가 근데 맞나? 뭐 더블 어쩌구야. 네이처팜에서 나오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바닥에다가 아주 얇게 정말 모래 한 겹이 깔릴 정도로만 깔아주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지렁이 같은 걸 딱 던져놨었을 때 지렁이가 이제 모래를 파고들지 않아서 얘네들이 쏙쏙쏙 뽑아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얇게 까는 걸 저는 권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으면 또 심심하잖아. 이 코리도라스 어항이 있으면 대부분 이제 우리 매니아 형님들 많이 하시는 게 나무에다가 이런 거 나나 같은 거 붙여서 키워보고 조명 하나 딱 때려놓으면은 얼마나 분위기가 근사하고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 그래갖고 제가 일단 간단하게 입문할 수 있는 수조를 세팅하는 걸 좀 보여드렸는데, 저희 매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구성, 여기다 기포기까지 풀세트로 해가지고 전 한 5만원 정도에 판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수족관에 가셔도 한 그 정도에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 없이, 사실 5만원이면은 뭐 엄청 큰 돈은 아니잖아요. 취미를 하기에는 뭐 어항 하나 세팅하는데 5만원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에 지렁이가 이제 많이 수급이 되고 하니까 좀 올해 좀 적당히 큰 유어들을 좀 잡아가지고 올해 가을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다 같이 산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서는 지금 유튜브 컨텐츠 찍을 게 굉장히 많은데, 다음 코리 컨텐츠에서는 코리도라스 뭐 기본적인 사육 스킬이나 뭐 산란 유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찍어볼게요. 여러분 한숨 이루지 마세요. 아,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뭐 토, 일, 월 연휴드만 이번에는 스트레이트로 일을 할게요. 원래 일요일은 쉬지만 이번에 또 연휴 특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는 쉬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장 많이 놀러와 주세요. 한숨 이루지 마세요.